한국의 커스트 형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대한민국 생산의 원천을 찾는 1990년 한국의 경제는 극복하기 어려웠던 거듭된 시련 속에서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결코 기적이 아니라 온 국민의 자리의 의지를 갖고 함께 땅을 여의한 결과입니다. 그 선두에는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열정을 바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지도층은 무너진 경제 기반과 절대 부도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민들의 잘 살아보자는 의지와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정책 조정 및 대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후각 관리하여 일사불란한 정책 추진이 가능했고 정부는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 적용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97년 1월 13일에 발표되어 기간 산업과 에너지와 확충을 통해 목표 기간 동안 7.1%의 실제 성장을 목표로 야심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출진흥법 등 16개 법령을 공포하고 1964년에는 수출 유력을 달성을 이루면서 10월 5일을 수출의 날로 제정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시작되었습니다. 보전적인 경제개발 계획, 정교한 보전과 개선된 통계를 바탕으로 보다 신뢰가 넘게 계획되고 광주공업단지, 전주 제1공업단지, 대구 3공업단지가 제공되고 서해안 마곡작전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1967년에 나트의 아이 해외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고급인재 양성과 첨단 사업을 연구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대덕과학기술단지 등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한 중화공업 정책 구성을 선언,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광양, 군, 창원, 여수, 군산 등 5개 대단위 공업단지를 구성하였으니,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이철승수, 기계, 조선, 전자선, 중화공업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기반을 뒀습니다. 한편, 1976년에 쌀의 완전 자급자족을 달성하여 공인들의 미량 22도, 23원, 다수학군중들의 전민 통상은 힘들고 배고픈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파른 경제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1977년 12월 수출 100억 달러를 구매하는 명식이 알려 매 1인당 국민 소비 1000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원자력 발전 소비 수냉 발전 한국적 대행, 한반도 곳곳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시장도 1921년 25개국에 불과했던 수출국이 1971년 163개국으로 크게 확대되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목표인 자립경제의 근간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터득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뜻다운 노력과 결정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낼 수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진주를 위하여 하나로 뭉친 국민들이 이루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철저한 교육을 이루어진 1960년대와 70년대의 놀라운 경제 발전은 현재 한반도의 삶을 인기하는 원천이자 뿌리일 것입니다.
해석과도 같이 하얀 피부, 고급한 백합과도 같이 향을 내뿜는 듯한 그 얼굴. 사랑하는 나의 아내, 잠든 얼굴 더욱 어여쁘고, 평화의 상징, 사랑의 권화. 아, 그대의 그 눈, 그 귀, 그 코, 그 입. 그대는 인과 자와 선의 세 가닥 실로 엮은 한 폭의 위대한 예술의 진정. 나의 모든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착하고 어질고 위대한 그대의 여성다운 인격에 흡수되고 동화되고 정화되어 한계의 사나이의 개성으로 세련하고 완성하리. 행복에 도취한 이 한방, 이 찰나가 무한한 그대의 인력으로서 인생 코스가 되어주오. 당신이 먼 길을 떠나는 날, 청와대 뜰에 붉게 피었던 백일홍과 숲속의 요란스러운 매미 소리는 주인이란 슬픔을 내다봐 하는 듯 다소곳이 흐느끼며 메아리쳤는데, 이제 벌써 당신이 가고 한 달, 아침 이슬에 젖은 백일홍은 아직도 눈물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매미 소리는 이제 지친 듯 북악산 골짜기로 사라져가고, 가을빛이 서서히 뜰에 찾아드니 세월이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되노라. 여름이 가면 가을이 찾아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찾아오겠지만, 당신은 언제 또다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이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불귀의 객이 되었으니, 아, 이것이 천정의 선이란 말인가. 아, 그대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나리. 황제철 건사 경부고속도로 건사 수출 1억불 한사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대한민국 성장의 원천을 찾는다. 1970년 한국의 경제는 극복하기 어려웠던 거듭된 시련 속에서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결코 기적이 아니라 온 국민의 자립의 의지를 갖고 함께 땀을 여인한 결과입니다. 그 선두에는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열정을 바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지도층은
무너진 경제 기반과 절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민들의 잘 살아보자는 의지와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정책 조정 및 계획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일사불란한 정책 추진이 가능했고,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 적용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균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 6월 13일에 발표되어 기간산업과 에너지원 특충을 통해 목표 기간 동안 7.1%의 실제 성장을 목표로 야심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출진흥법 등 16개 방향을 공포하고 1964년엔 수출 1억 불 달성을 이루면서 12월 5일을 수출의 날로 제정하는 등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시작되었습니다. 보존적인 경제개발 계획은 정교한 모형과 개선된 공개를 바탕으로 보다 신뢰감 있게 계획되어 광주공업단지, 전주제1공업단지, 대구3공업단지가 기공되고 소양강 감옥적단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1967년에 다띠에 가입해 해외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재 양성과 첨단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대덕과학기술단지 등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한 중화공업정책 육성을 선언하고 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광양, 군, 창원, 여수, 군산 등 5개 대단위 공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중화공업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기반을 붙였습니다. 한편 1976년에 부산의 완전 자동차도를 달성하니 공인대회 이후 미량 22호, 23호는 다수한 공정대회 개발 및 생산으로 힘들고 배고픈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공인대회 가파른 공인대 생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1977년 12월에 수출 100억 달러를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렸고 매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및 태양 발전소, 화목전대는 한반도 곳곳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시장도 1961년 25개국에 불과했던 수출국이 1971년 163개국으로 크게 확대되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목표인 자립경제의 근간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땀흘린 노력과 열정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낼 수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하나로 뭉친 국민들이 일궈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경제 건설을 위한 철저한 교육안에 이루어진 1960년대와 70년대의 놀라운 경제 발전은 경제 한반도의 삶을 있게 하는 원천이자 뿌리일 것입니다.
지나긴 그 세월 나를 울린다 여울의 아롱 젖은 이즈러진 조각들 이게 안 나온 건데 출렁 모이
도와주고.